우리 당이 강조해온 긴급 민생회복지원금,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예상해서인지 정부 여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을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른바 선별지원론입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경제가 비상사태 아닙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러한 삼고로 인해서 활력을 잃어버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에 우리는 전 국민 지원으로 그 경제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한 추경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일종의 소비 쿠폰으로 이전 지출도 아닙니다만은 1인당 25만원, 총 13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2200조 원 아닙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재정건전성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분들이 초부자 감세는 왜 그렇게 밀어붙였습니까? 선거 시기에 대통령이 스물 몇 번씩 지방을 다니면서 천조 원에 육박하는 SOC 사업을 공약한 것은 왜 그랬습니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경제를 살리고 GDP도 늘려서 결국 국세 수입도 늘리도록 하는 이런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